안녕하세요. 이준호의 레지고TV 이준호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께 운동 알려드려 나온 게 아니라 제가 이제 2021년도에 대계획과 현재 몸 상태를 보여드리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히고 싶어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제가 좀 더 살이 쪘을 때 다이어트를 2주 했거든요. 다이어트 2주 차인데 2주 전에 보여드리고 싶었었는데 그때 일이 너무 제가 유튜브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일도 많이 하기 때문에 조금 못 찍었어요. 그때 너무 바쁠 때였어서. 그래서 제가 뭐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퍼스트 웨어라는 의류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퍼스트 미트라는 식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가 정말 중요한 저한테 여러분들께 제 모습을 보여드리는 정말 좋은 컨텐츠라고 생각하는데 제 본업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또 열심히 해야 돼서 큰 모습을 못 찍은 건 좀 아쉬운데 하지만 제 핸드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핸드폰을 찍어놓은 걸 먼저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제 지금 다이어트 한 2주 된 과정이 2주 됐는데 이 모습을 또 이제 좀 이따가 오픈해 보여드릴게요. 저는 올해 계획을 9월 12일에 있는 몬스터짐 대회를 뛰려고 합니다, 여러분. 9월 12일로 딱 확정이 돼서 앞으로도 코로나가 정말 이 역병이 더 이상 퍼지지 않아서 무사히 대회를 쳤으면 좋겠고요. 물론 목표는 1등을 목표라고 갈 거고요. 꼭 1등을 해서 올림피아에 진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네. 올림피아 진출을 못하더라도 저는 미국을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답답해서 안 되겠어요. 제가 4년 동안 미국을 못 갔거든요. 그 마음은 올림피아 돼서 가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올해는 제가 지금 여자친구도 생겼고 여자친구도 미국 가보고 싶다 해서 티켓팅을 먼저 하고 최선을 다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제가 현재 지금 몸무게는 103kg고요, 지금. 자, 저는 103kg고요. 제 몸을 뭘 모습을 보여드리자면은 앞에 정면, 측면, 그리고 후면. 후주를 살짝만 채워볼게요. 부끄럽지만. 그러면, 측면, 그리고 후면. 지금 다이어트가 많이 안 됐죠? 지금 상태는, 대회가 지금 한 8주, 2달 남았습니다, 2달. 2달 동안 맞춰서 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지금 저는 제가 작년에 큰 실수를 했던 게 부합을 많이 못 잡았다는 평가가 있어서 이번에 부합에 되게 신경 많이 쓰고 있고요. 포즈에도 또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쓸 생각입니다. 제가 작년에 몬스터짐에서는 약간 멋있는 포즈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많은 관중, 오랜만에 국내 대회라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올해는 9월 12일에 몬스터짐에는 또 저만의 색깔로 멋있는 포즈 한번 만들어서 여러분 최고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변화되는 과정도 꼭 제가 유튜브를 못 찍더라도 핸드폰으로 찍어서라도 여러분께 다 공개해 드릴 테니까 이 전 영상 보시면 제가 이 저번 대회에도 쭉 그 몸의 변화 과정을 올린 영상이 있어요. 똑같이 해드릴 거고 또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리고 제가 핑계충이라 별명을 듣는다고도 얘기 들었는데 앞으로 전혀 핑계되지 않는 어떤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고 사고가 나더라도 핑계되지 않고 더욱더 최선을 다해 진중하게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9월 10일 몬스터짐 대회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작년보다 발전한 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많이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저 정말 궁금하게 구독자명을 빨리 정해야 되는데 또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요. 저 여러분, 맨날 여러분 하는 게 말고 뭐 누구누구가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이름을 정하고 싶은데 아이디어 있으시면은 꼭 적어주세요. 당첨되신 분에게 저 어마어마한 상품들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상품, 정말로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고 최선을 다하는 IFBB 프로 피지크 선수 이준호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